타석에서 정말 공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거리에서 취객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거리에서 이러세요? 주스 가는 건데. 예, 술이 아주 만취해서 길거리에서 많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치시려고 그래요. 왜 이걸 왜 그러세요? 아무도 말 일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트워크는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와 그제 노사가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진 기자. 왜?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뭡니까? 몰라. 다른 종목과 달리 제약 없이 관절 기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삼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오! 두고! 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응원의 합성 한번 들어볼까요? 아시죠, 이구라? 자, 1로 구호를 외칩니다. 또 다른 캠핑장. 아이고. 아이고, 이게. 혹시 음악 좋아? 아, 좋습니다. 아이고, 근데. 잠깐만. 잠시만요. 이 한랜드가 나오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친 뒤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진짜 첫눈이다! 한번 수준이 넘어섰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이거 이제 확 하는 빛이니까 이리 막 볼 때문에 이렇게 날아와 막 역사는 게 훌루루루루 날아오려나 봐. 그럼 손님들이 이 옷을 털고는 이거 벌레가 묻을까 봐 훌루루루 이러고 막. 어제 조주첨 MC 보는 그 모델보다 이 크리스탈 걸이라고 불리는 치어리더가 더 낫나요? 깜짝 놀랐네.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해서. 집중력이 높죠? 네. 자, 그럼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나서 아이를 도와주지만 경제 불황이다, 침체다, 기운 빠지는 소식 많은데요. 오늘 네, 이성일 기자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폭력 게임 때문에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많이 즐기는 인터넷 게임 중 하나입니다. 총으로 상대방을 쏴 죽이거나 칼로 찌르고 베는 잔인한 전투 게임입니다. 서울의 한 PC방.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는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또 다른 PC방.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다한 공격이 일어나면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리우 2016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네. 대한민국과 온드. 어떡하지? 네. 네, 대한민국과 온드라스의 8강전 함께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위협적인 찬스를 여러 번 만들어냈지만 안타깝게도 8강에서 도전을 멈춰야 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 태극전사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육상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 400m 준결승이 펼쳐졌거든요. 스피드와 지구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힘찬 질주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결국 뒤로 크게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스포츠입니다. 허준무 감독 체제로 출발한 축구대표팀이 어제 칠레와의 첫 경기에서 무력한 경기력으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여기에 주전들의 줄부상까지 겹치면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전우식 기자입니다. 축구는 이렇게 답답했지만 핸드볼은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남녀 핸드볼은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있기 또한 전통의 축구를 눌렀습니다. 전진홍 기자입니다. 프로배구 아마추어 초청팀 한국전력이 다음 시즌부터 다섯 번째 프로구단으로 리그에 참가합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한전의 신인 드래프트 요구를 받아들이고 프로구단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K리그 3년차인 제일교포 안영학 선수가 북한 축구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그의 꿈과 도전을 들어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가 올 시즌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향한 무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괌에서 서건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성숙의 한 페이지를 남길지도 모릅니다. 아.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한마디를 올린다면 네. 돈 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누가 승리한다고요? 돈 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화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19,800원씩 자동 이체됐다면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자동 이체 서비스는 주기적으로 내야 오, 깜짝이야.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제도입니다. 기업과 기관 등 붉은 악마. 네.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붉은 악마 고준현 선수입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아. 왜요? 어디? 어디 앞에? 왜요? 왜? 잠깐요. 잠깐. 왜 왜? 예?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렇다고 표정을 그렇게 아 저는 순간 이 구준현 선수 몸이 아픈 줄 알았어요. 나 네. 진짜 뭐 갑자기 선수가... 혈압 올랐는 줄 알았어. 아 나는 무슨 컨셉인 줄 알고. 네. 저는 그 핸드폰을 119 지금 전화 걸려고 지금 막 전화 찾고 있었는데 가까운 한이 어딘가. 예. 네. 야. 네. 보니까 네. 친구분들 중에서 보니까. 야, 긴급 들어온 속보입니다. 벤츠 여검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산으로 지금 압송중으로 돼 있습니다. 책임 검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금 부산으로 압송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닷새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계룡산도 꽁꽁 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의류시장에서는 내복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매서운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병권 기자입니다.